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최고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이 연결됐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가다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 지난주까지 쳐다보시면은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소부장들이 상당히 이제 급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력 장비가 반도체 패키지의 절단과 세척, 건조, 검사, 선별, 적재 기능을 수행하는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기능인데요. 상반기 기준 이 장비가 전체 매출에서 59%를 차지합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고 파운드리 투자가 늘어날수록 한미 반도체의 장비 수요도 증가하는데 글로벌리 지금 파운드리 투자가 대규모로 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약 260조 이상의 파운드리 투자가 향후에 있을 것으로 발표가 되는 상태입니다. 최근 2.5D나 3D 패키징 등 후공정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줄 장비사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한미 반도체와 같이 규모가 상당히 큰 곳으로 수주가 몰리는 것도 수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날 공시를 통해서 한미 반도체는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3,080억에서 매출을 3,900억으로 상당히 큰 폭의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가이던스 기준 대비 52%나 성장하는 것인데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률이 31%였으니 단순 대입해도 올해 영업이익은 1,2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주가가 약간 단기적으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서 조정을 겪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한미 반도체 성장성 여전히 유효하다 볼 수 있겠고 올해 연말 어드밴스드 패키징용 신규 장비인 스트립 그라인더가 양산 공급되고 내년에는 TC 본도 장비가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신규 장비에 대한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매출의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 파운드리 투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신규 팹 건설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각 거점별 후공정 기업들의 동반 지출도 가셔야 된다는 점에서 한미 반도체의 수위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내재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제품 다변화를 통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한미 반도체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만 9,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박근영 차장님, 최근에 네. 우리 증시가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는 이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현재 실적 시즌에서 미국과 디커플링이 생겼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익 전망치 변화 여부가 중요한 시점인데 실적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감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천이 깨져 있지만 2,950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단은 3,10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의 정상화 진행이나 대형 제약사들의 잇따른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소식 때문에 코로나가 증시에는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고용시장 정상화 진행이라든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아직도 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고 이번 주에 10일 발표 예정에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보다 상당히 고물가를 만약에 시현을 한다면 조금은 변동성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존에 많이 쉬었던 대형 IT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에서 주가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존에 주도주였던 2차 전지까지도 최근에 강세 전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목별 섹터별 차별화는 되겠지만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우세형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